시작하죠. 느다수님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제 아들? 네, 큰아들이요. 어떤 것 때문에 궁금해요? 그때 치료하지. 알바. 네, 알바. 다음 주부터 알바 하기로 했어요. 아, 아직 시작 안 해요? 네. 알바 이제 구했죠, 이제. 그때 알바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무슨 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말이 끊길까 무슨 식당이라고 했어요. 그런 뭐 이렇게 식당이라고 안 했어요. 그때 뭐라고? 가게 이름을 얘기하셨어요. 아, 가게 이름을 했어요. 그 이렇게 뭐야 심정의 변화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아들이 지금 이제 모르죠. 나도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현실을 느끼고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다 내일 모레부터 해요. 월요일부터요. 지금 미성년도 취업, 그러니까 알바라도 할 수 있나요? 부모 동의 얻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안 뽑지. 일이라는 게 한정이 됐나요? 그런 애들은? 그 미성년 애들? 다양하게 취업할 수 있나요? 일을 할 수 있나요? 서빙 같은 거나 이런 것만 할 수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뭐 그런 알바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연령 제한 없고 그런 게 있나요? 뭐 이런 거 만약에 이제 있으면 애가 이제 지원하고 가서 면접 보고 하는 거죠. 어떤 것 때문에 좀 궁금하세요? 그 저희 아이들을 하는 행동들 보면 아이 제도 뭐랄까 좀 현실감과 좀 어디 사회에서 부딪혔으면 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궁금하긴 했어요. 알바 시키고 싶으셔서? 뭐 아직 뭐 그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뭐 상상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현실감이 없구나 좀 이런 거 좀 어떤? 그러니까 엄마는 왜 이렇게 살아? 뭐 집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애가 왜요? 예, 한번 안녕하세요. 집이 없는 걸 애가 얘기를 한다고?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와서 그다음부터 기분이 되게 없고 그 집은 49층 아파트인데 43층에 살고 엘리베이터 속도도 어떻고 몇 평이고. 아, 그렇게 좋은 동네가 그 집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거기를 놀러 갔다 왔더라고요. 근데 학교는 같은 학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부터는 되게 엄마 아빠 어쨌든 한숨만 푹푹 쉬면서 이렇게 하고. 아니 근데 그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애가 아는 거예요? 아, 나 그런 내 자체가 그걸 모르니까 물론 안 봤네. 모르겠어. 아, 그게 아니라 엄마는 왜 집이 없냐는 게 왜 우리는 세상이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애가? 아니면 우리 집은 이렇게 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가 이거 자가 1이고 그리고 게 작냐고 자꾸 임대집 같은 데서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기가 죽었다고? 기가 죽고 저도 그거 봤고 기가 죽어요. 왜? 여신님은 왜 기가 죽어요? 무능하니까 일단은 나도 그렇게 능력 있어서 그런 집에서 살고 조금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 거의 49층 아파트에 43층이면은 거의 송도 지금 송도 맞아요. 송도 쪽에 갔다 오고 지금 맞아요. 거기 사는 사람 중에 자기 돈 내고 자가가 있을까? 거의 다 셀 텐데 대출 엄청 끼어가지고 그리고 걔도 아니 들으니까 어때요? 왜 내 아무것도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렇게 남의 돈 가지고 이자 엄청 내면서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게 여신님도 좀 부럽다고? 저는 남의 돈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자기 돈으로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쉽지 않죠. 근데 여신님 좀 그런 게 부러우신 거예요? 돈 많은 거? 이렇게 좀 잘 사는 거? 저는 그렇게 안 부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 얘기 듣고 여신님 좀 네, 그 집에 기 죽었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고요? 안 부럽다면 아들이 자존감 떨어지는 것 같고 어플 노래 잘못 만나서 그런 것 같고 그 애 보니까 마음이 그렇다고요? 네, 마음이 되게 안 좋죠.
부담도 묻히 슬슬슬슬 제가 아는 직업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 속으로는 네 이따 사회 나와서 네가 한번 그렇게 벌어서 네가 해봐라 이런 그런 생각을 들면서도 그 근데 이제 그런 집에서 저는 대출 받아서 산다고는 생각 안 했고 자기 돈을 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 돈으로 샀을 수도 있는데 대출받아 샀을 수도 있고 대출받아 전세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전세일 수도 있다고요? 대출받아서 전세. 전세도 그렇게 가면 그렇게 품질해서 아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하지 그게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대출을 받는 거죠. 아 그런 거 아니겠네. 아니 그런 것까지는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좀 기 죽으면 그래 그 집은 진짜 뭐 현실을 좀 따져보자 뭐 이런 대화를 그냥 저리 기 죽어가지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한다고 내가 뭐 마음이 나아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애 보고 그것 때문에 여신님이 마음 안 좋다는 거는 뭐 이해되면서도 뭐 그건 네가 나가서 살게 나도 더 벌어봐라 어? 쉽냐? 쉬운지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 좀 덤덤히 계시면 어떨까? 표현은 안 했죠 안 했는데 속마음으로 그냥 그 아빠는 조금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하면서 이제 그 반응을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예 표현을 안 하고 그러니까 49층에 43층 산다니까 오 야 이 친구 좋은데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우리도 목표를 좀 세워보자 뭐 엄마가 지금 아마 계획은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저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냥 어쨌든 얘기를 안 해서 기분은 그러면서 속으로는 덤덤한 것처럼 하면서도 속은 되게 불편하고 이제 여신님은 그 내려오셔서 그 빈부격차 보면서 좀 어떤 생각들 좀 하세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보면서 별로 크게 그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이렇게 영향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저기서도 뭐 저희는 제일 하층에서 살았고 했고 그리고 아가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미루 가꾸고 어쨌든 아가씨 때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실이 살기 힘든데 그냥 농사를 짓고 아가씨라는 티도 안 나고 그냥 옷을 이렇게 주저하게 입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앉았을 때 풍기는 이미지 이럴 때는 기가 죽지 현장에서 뭐 이렇게 막 마비에도 같이 문다 할 땐 기가 죽긴 한데 좀 더 이렇게 뭐 잘 살고 예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네 그런 거는 그런데 뭐 이렇게 눈이 같이 앉아있는 상황 아니면 내 그래도 저기보다 뭐 살게 먹고 사는 게 괜찮은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뭐 그 잘 사는 사람만 같이 있어서 위축된 게 아니라 아까 저랑 둘이 있는데도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저희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뭔가 이 사람이 잘 살고 예쁘고 이런 걸 떠나서 이게 누가 있냐 이렇게 좀 같이 있는 게 좀 불편하긴 해요 그쵸 불편하긴 해요 그 상대가 어떤가에 따라서 좀 그럼 본인보다 좀 이렇게 못 사는 것 같고 옷도 잘 못 입으면 편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다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전 저보다 못하다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주변에서 다 저보다 괜찮아고 다 그랬어요 괜찮아? 뭐 머리라든 똑똑하고 뭐 이런 쪽이라든지 뭐 이제 경제적으로 뭐 그다음에 그 사람이 뭐 여러 면에서 사회적으로 되게 수발력이 있고 뭐 그러니까 여러 면을 다 고려하니까 그 중에 하나만 나보다 잘나도 그게 좀 이렇게 긴장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맞아요. 여신님의 기준은 뭔가 잘 살고 예쁘고 이런 외적인 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여러 면에서 그냥 다 긴장이 되시는 것 같아. 그 사람 능력이라든지 그렇죠. 사회적으로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게 다 한다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누가 봐도 좀 길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주무시는 분 같은데 되게 말을 잘해. 네. 그럼 또 약간 저런 내 말 잘 안 나 이런. 그래요. 네. 욕심 안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럼 알바를 하루에 몇 시간씩 알바? 되나요? 5시간 안 되나? 그럴 거예요. 길지는 않네요. 그리고 주에 닷새만 해요. 궁금해요. 나중에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심정 변화라든지 아직 그냥 부모 밑에서 생활비만 받아쓰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벌어 그러면 생활비를 이제 끊는 건가요? 아니요. 고3 때까지는 청이대기 그냥 주기로 했고 근데 뭐 알바 지가 좀 해서 지가 한 달에 뭐 100얼마를 번다고 아빠가 고맙거나 이렇게 안 느낄걸요? 지가 나중에 사회 나가서 전세 대출을 받아봐야 그때 좀 느끼겠지. 지금이야 뭐 집 있고 아빠 집에 살고 먹을 거 주면은 지 돈 받으면 내가 돈 벌었다고 더 으쓱으쓱 하겠죠. 아직 그... 뭘 얼마나... 뭘 얼마나 그러네. 저는 뭐 그... 좀 나한테 돈 버는 게 쉽진 않고 이 정도 느낌은 있겠지만 내가 뭐 돈을 번다고 뭐 엄청 저는 바뀔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성향은 어때요? 경제적으로 좀 꼼꼼한 돈 아껴쓰고 이러지 않아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둘째는 그러는데 첫째는 그러진 않아요. 그럼 그 돈 다 쓸 것 같은데? 번 돈은? 당연히 다 쓰죠. 여행 가려고 모으는 거니까. 목표가 있네요. 내년에 여행 가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더 하라고 했고. 그럼 아직까지 뭐 곳이라든지 이런 건 그런 거 없나요? 계획이 없나요? 뭐 대학 가기에서 이제. 검정고시는 내년에 이제 일단은 내년 보기는 할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계획하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서 좀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부모님들이 얘기를 해주셨는지. 아니 얘가 중졸로 있고 싶어 하진 않겠지. 그거는 뭐 누가 푸시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는 거겠죠. 긴장하거나 이러진 않나요? 밖에서 지금 그만둔 거에 대해서. 긴장? 예. 모르죠. 뭐 속으로는 통치는 않겠지. 그래도 뭐 저에게 어떤 마음으로 계속 저한테 질문 공세를 하세요? 저희 아이하고 연관되는 거. 그 아이 그런 거. 어떤 게 좀 걱정이 되시는데? 저희 아이도 그렇게 조금 일상적인 좀 이런 규칙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어떤 심정 변화가 있을까 조금 이런 게 궁금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 학교를 그만두면 두고 뭐 그랬다 하면 좀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그만하면 잘 살았구나 좀 이거 좀 인정받고 싶어요 아이한테. 이렇게 교수님이? 네, 큰 집에서 못 살고 이러고 해도 내가 좀 아이한테 인정받고 싶다고요? 네, 돈 안 가고 이렇게 불가능해요. 아이가 어떻게 우리 부모가 잘 살았구나를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할까? 사람 배경에 따른데 자기가 살아보고 힘들고 하면 이제처럼 그 여자들이 출가로 가서 자기 아이를 키워보면서 우리 엄마가 정말 그 엄마의 심정을 헤아리는 거죠. 그거는 이제 거의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네. 여수님이 했던 경험이랑 아이가 앞으로 할 경험은 같진 않잖아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아이가 좀 이렇게 험하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 그만하면 열심히 살았구나 뭐 잘 살진 않았어도 이제 열심히 살았구나 이거 인정받고 싶어. 우리가 해줄게 우리가. 다시 들었는데 맞으면 스플링한데 나 인정받는 것 같지 않은데 항상 내리 까는 것만 같은데 그런 느낌. 뭐하게 내리 까? 아니 진짜 개인 상담할 때? 늘 이제 늘 스플링한데는 저런 기대를 못 받겠다 공감이라고 못 받겠다 그냥 이제 그 현실을 직시하게끔 막아서 그러니까 개인 상담에서 그랬다고요? 개인 상담도 그렇고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지금 그 말도 별로 신뢰가 안 가는 우리가 해줄게 이런 말이지. 아니 여기서 얘기하잖아. 열심히 대단하다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왜 본인 삶에 자부심을 안 갖냐 이게 내리 까는 건가? 아니 그런 걸 확 당겨오질 않아요. 그 어떤 순간에 나는 뭘 원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반응이 안 오고 하니까 거기에만 따져서 그래 역시나 뭐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참 대단하다 이런 거는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원해서 이렇게 말 던졌을 때 그 원한 반응이 안 오면 그럼 그때 사인을 주세요. 큐 사인을 수필님 지금 나한테 공감해 줄 때다 이렇게. 아 그래요? 아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 순간이 있으면 그럼 그때 수필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얘기를 하겠지. 근데 본인 혼자 그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나한테 공감해주나 안 해주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알아서 공감을 해? 아니 근데 어떤 뭐 구체적인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수필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인정받기는 어렵겠구나 저 인간한테 뭐 이런 거예요? 전체적으로서 그런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좀 메시지랑 보면 나 인간 자체가 별로 따뜻하지 않다고? 인정을 잘 안 해준다, 그 일을. 어, 딱. 어쩌죠? 그래, 그래. 어때요? 제 얘기가? 제? 그, 수플린드 그런, 나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원래 평소에 인정하고 있었나? 저요? 응. 아니, 저 그런 사람이라 생각 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를. 따뜻하다고 느껴요? 따뜻하다 아니다는 아니지만 좀 인정 잘해주는데? 그 뭐랄까? 저한테도 있는 거는 그런 영향들이 제가 이제 손가락 끝에 낙마 해가지고 다쳤었잖아요. 그게 어쨌든 지금 별로 기능적으로 잘 안 좋으니까 그 수술 받은 게 근데 그거를 그냥 좋게 넘어 그래 이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수플님이 그런 영향들이 좀 제가 이렇게 이런 슬럼프를 넘길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좋은 면도 있긴 해요. 근데 가끔씩 내가 공감을 원해서 딱 던졌을 때 이런 반응이 안 오면 따뜻한 사람 아니다 좀 서운함? 아니, 서운함보다도 그냥 기대를 하지 말 기대가 안 가는구나 이런 정도. 그 여신님이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세요? 내가 공감을 원해서 표현했는데 그런 반응이 안 왔던? 개인 상담에서 제가 근데 전화 계속 바뀌어야 된다는 내가 그 상황을 잘 인지해서 그 다시 수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지금 그냥 무한정 공감받고 한다 정말 혼자서 희생하고 고생했다 뭐 이렇게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가면서는 끝나고 가면서는 되게 좀 서운하고? 네 그렇죠. 저는 좀 그 미실님은 봤을 때 누군가 자기를 막 그렇게 해주면 되게 그걸 싫어하는 이미지인 것 같더라고요. 응? 나를 조금 약간 공감해주면 싫어한다고요? 공감이라기보다도 약간 좀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내 표현이 지금 오기가 잘 이렇게 근데 저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걸? 네. 그런 걸 너무 좋아하고 그럼 그런 마음이 없는지 물어보세요. 어떤 마음이요? 본인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응원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냐? 좀 고생 많이 했다. 그러니까 고생이라는 게 뭐 이 집안 안에서 상대적으로 저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억울함이 많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저처럼 느끼는지 저는 그런 억울함이 많거든요. 근데 그 억울함을 내가 수용받았다고 생각을 안 들거든요. 개인 상담 받으면서 스프링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신님이 애 많이 쓰고 살고 계신다는 걸 저도 느끼죠. 그렇게 생각해요. 애 많이 쓴다는 거 하고 다른 가족들에 비해서 본인이 더 아니,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게 그거보다도 다른 가족들에 비해서 힘들게 했는데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구나 요 멘트를 딱 듣고 싶은데 아 인정을 다른 가족들이 못해 네, 그 부분 네, 뭐 고생한 거는 내가 그 상황을 조금
뭐 시켰다기보다도 내가 이제 그게 눈에 확확 들어오니까 불편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다른 가족들로부터 인정 못 받은 거에 대한 공감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수플님이 여신님이 열심히 살았다는 거를 인정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공감 못 해서 다른 가족들로부터 정말 인정 못 받았네. 아, 그거 힘들겠다. 네, 그런 부분. 근데 계속 객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아이고 상황이 풀려서 서운했어요. 아무튼 다시 물어보세요. 그거 날 인정해 줄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있는데도 표현을 안 한 거냐 아니면 표현을 했는데 내가 기억을 못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세 가지. 인정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걸 해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일단 저는 그 여신님의 다른 가족들한테서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마음에 관해서 제가 그거를 공감을 못하거나 인정을 제가 안 하거나 공감을 못할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네, 그런 거는 아니고 뭐 여신님의 다른 가족들한테 인정 못 받아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저는 공감이 되죠. 근데 여신님은 그거를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공감을 못 해드리는 부분은 여신님이 그걸 다른 가족들이 알아주길 바라시잖아요. 저한테 그걸 알아달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아 여신님이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한테 그걸 인정 못 받아서 힘드시겠다 공감할 수 있는데 여신님은 저한테 그거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 가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힘들고 욕심이 난다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욕심이다. 그 부분에 관해서 다른 가족들은 여신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명쾌해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여기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 가지고 지금은 좋아요. 훈련해. 그때. 근데 이제 수플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여신님은 그때는 내가 가족들한테 인정 못 받은 거를 공감 안 해주네? 그거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그 불가능한 거를 그래서 객관적으로 좀 진행시켜야겠다. 그 얘기가 좀 지금은 조금 안심돼요. 좀 서운하면서. 항상. 나 이런 목적으로 얘기를 꺼냈는데 내가 돌아온 건 없네 계속 가면서 그런 아니 근데 여신님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저한테 이거를 공감받고 싶다라고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들이 저를 무시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질문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아니 그거는 아들한테 인정받으시려고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이래서 내가 좀 억울한데 뭐 수플님은 이해되시냐? 뭐 수플님은 그런 적이 없냐? 수플님이 볼 때는 내가 뭐 이런 마음이 공감이 되냐? 이런 거를 여쭤보시면은 이해된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아이하고 관계를 수플님 입장에서 어떤가 그 다음 수플님은 내 관계를 이렇게 질문하라 이거 수플님이 봤을 때는 저도 지금 잘 몰라서 그래요. 인간. 아니 여신님이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면 아들한테 좀 무시당한 것 같아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힘들다. 수플님은 그 마음을 좀 이해하냐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저는 아 그러면 좀 힘드시겠다 진짜. 그게 공감해 드리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셨죠? 네. 지금은 아셨죠? 알았는데 또 이제 그런 상황이 또 이제 버는 대로 여신님도 이렇게 가져가면은 이러고 이제 집에 가잖아 그러면은 아 내 탓이라 그랬어 내가 말 못해서 분이 아니 공감 안 이렇게 또 해석이 된다고 내가 이런 패턴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니 왜 또 그거를 아 또 내가 말을 못해서 또 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아 말을 하면 들을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셔야지 왜 아 내가 말을 못해서 그랬구나 아 말을 하면 들을 수 있겠구나 그럼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할게요 아 그리고 모르면 계속 이 얘기를 하시면 계속 알려주겠지 수플이나 나나 어떤 얘기를요?
그러니까 이제 또 시간이 지났어. 아. 근데 또 내가 공감 못 받은 것 같아. 그럼 또 얘기를 하시면 또 이 얘기를 또 알려주겠죠. 그리고 서플리님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사람 수제를 가지 말고 내 나를 좀 지키면. 그 말은 제가 계속 이렇게 한쪽 번만 이게 맞는 말이다. 내가 말한 패턴이 나한테 집중이 안 됐나? 그것도 좀 어떻게 하지? 그 방법도 좀 변화가 싶었어요. 좋았어요, 그 얘기도. 그래서 뭔 말인가 했는데 들어보니까 남편이 아들하고 어떻게 있었던 상황만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서 미슐림이 되게 장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미슐림 따라가야 되겠다 했어요. 뭘 미슐림 어딜 따라? 뭐 미슐림이랑 내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 잘하잖아요. 그게 미슐림이요? 매력인 것 같아요. 아니 미슐림의 속마음을 얘기를 잘한다고? 네, 저번 주에도 그걸 얘기 잘한다고요? 지금 지난주 엄청 싸웠는데 말을 안 해가지고 뛰쳐나가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래도 일단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신님은 남들은 다 잘해 보여. 남들은 다 좋아 보이고 남들은 다 잘해 보이고. 아니 아드님이 이거 아니야? 그러게. 뭐요? 아들이 뭐야? 아드님이 좀 여신님 닮아서 약간 남들은 다 잘해 보이고 잘 살아 보이고 나만 이상하고. 이게 아드님도 기본적으로 있으신 거 아니에요? 공부해서 그거 자해할 때도 없고 그게? 어 친구 집 갔다 와서 왜 우리 집만 이래 이러고 이해됐어요 지금? 이해됐고 그런 패턴이 나도 이런 패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이거 뭐 상처까지 갖고 가지 말고 지난주 미실이 엄청 힘들어 했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 감정도 많이 표현도 크게 여신한테 처음으로 이제 부정적인 것도 표현하고 되게 어렵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미슐림을 따라가겠다. 아니, 따라갈 수는 있는데 본인이 그냥 너무 다른 사람들은 너무 그냥 쉽게 잘한다. 나는 어려운데 이게 너무 강해. 얘기 좀 해봐 미슐림. 본인 따라가야겠대잖아. 너무 속마음을 잘 얘기하는데. 아니 속마음이라기보다도 그때 그 느다수님 개인 사생활 얘기할 때 얘기하지 말라 딱 스톱시켰잖아요. 그런 거를 잘한다는 거죠. 돌발적이었어요. 응?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거. 평소 그렇게 잘하잖아요. 네. 충동적이었어요. 쉽게 그렇게 못해요. 아 그래요? 네. 후회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엄청 후회했어요. 며칠에 가서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러면서 집에 가서 얼마나 자책을 했는데 또 나는 그날 이제 수플림이 나한테 집중하라는 그 얘기를 어떻게 끌어왔냐면 아 미신님처럼 해야 되겠다. 난 이렇게 간섭도 난 그렇게 미치겠다. 아니 그거를 아 뭐 아드다님 가진 얘기 듣기 싫어요 이러고 나서 그냥 뭐 왜 무슨 마음이에요? 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용기 내서 한 거다 이렇게 하던데 충동적으로 하고 나서 본인도 얼마나 괴로워했는데 불편해요?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 나 지금 불편한 건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지?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냥 그러니까 여신이 웃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웃겨요. 아씨 어떻게 해야 돼? 그 어쨌든 미신도 잘 생각해야 돼. 왜요? 본인 부러워하는 사람 엄청 많아. 본인 속이 이런지 모르고 부러워하잖아. 본인도 똑같이 그런다고. 어쨌든 부럽대. 근데 나한테도 미신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 명 있어. 어떻게 생각해? 부럽다는 얘기는 어떻게 들려요? 그 미슐림을 부럽다 이런 얘기가 안 받아들여. 네? 안 받아들여. 비웃잖아. 좋게 들려요. 비웃는 거예요? 아 비웃는 거 아니에요. 네. 안 믿기는 거죠. 안 믿겨요? 네. 나 거짓말 못 하는데. 아 진짜 거짓말 못 하는데. 한수동도 그렇게 내가. 왜냐면 수플림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아 좋네. 정말 나한테 집중하라. 어떻게 하지? 방법을 모르겠는 거. 그래서 아 미슐림처럼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몰라서. 아, 그 미슐림도 이제 애는 써요. 네. 이제 애를 많이 쓰긴 하는데
그게 쉽게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여신님이 그렇군요. 이 사람은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진짜 힘들어해요. 진짜 힘들었어. 그래서 지난주에 자살하려고 그랬다니까. 그것 때문에요? 그날 그 행동 때문에요? 왜 죽으려고 그랬어요? 왜 죽고 싶어서 빨리 얘기를 해봐야죠. 아니, 왜 죽고 싶어서. 아니, 아니, 그래. 진짜, 진짜. 내 개인 밴드 다 읽어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용기를 내. 용기를 내서 얘기해봐요. 지난주 너무 힘들었다. 어? 다시 봐요. 감정 뒤집어지면 또 이상한 또 핵이 나타나. 그러지 말고 괜찮으니까 얘기를 하라고. 어떤 거? 일주일 내내 밴드에 뭐 올렸어요? 본인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 놓고 싶은 거잖아. 술도 먹고 싶고. 그걸 얘기하라는 거야? 응. 용기를 내서 얘기하라고. 이미 여러 번 나왔던 얘기들이야. 다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여신님.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누구한테나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도 되는데 남이 쉽다고 쉽게 저걸 한다고 생각하지 마. 얘기해 빨리. 미실님 얘기 안 하다 오늘 안 넘어가. 아니 빨리 얘기를 해요 그냥. 어떤 건데? 일주일 내내 개인 밴드에 올린 내용 그게 어떤 마음인지를 얘기를 하면 돼요. 두 번이에요? 최근에? 다 얘기해요 그냥. 근데가 안 돼요. 개인 밴드 읽어요 그럼. 나랑 장난해요 지금? 아니 장난 아니라. 얘기해요 빨리. 아니 나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어. 이미 다 보여줬어. 그냥 얘기를 하라고. 그래야 더 공감이라도 받고 이해라도 받고 용기 내는구나. 나도 마음도 쓸 거 아니에요. 손도 뜯지 말고. 시간 끌지 마요. 용기 내 그냥.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긴 했는데 죽으려면 확실히 죽고 살려면 확실히
확실히 미친 듯이 또 살아야 되니까. 미친 듯이 또 살려면은 또 마음이 또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괴로운지를 얘기를 하라고. 아. 아 진짜 그 얘기를 진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개인적인 얘기? 어, 다 알고 있는 거야. 저기요 예전에 여러 번 하셨던 얘기거든요. 진짜 요 숯불님이 여신님은 되게 뭐 새로운 얘기인 줄 알고 기대하겠네. 아니, 그냥 얘기를 하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아시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란 얘기야. 충동적으로 튀어나오면 본인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제가 누나신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또 그것 때문에 또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좋아하는지를 설명을 해줘. 누나신 없으면 못 살아. 뭐 지금 뭐 대단한 얘기 한 것 같아? 아니 대단한 얘기는 아니라 내가 뭐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아니 저 그동안 많이 했어. 여신님 듣고 충격받았어? 아니 어? 아니 아니 뭐 어떻게 들으니까 되게 놀라운 얘기야? 새로운 얘기야? 아니 저번에도 있었던 그러니까 나 좀 봐요. 저번에는 확실하게 때마다 이걸 확인시키는 게 너무 싫거든요. 본인이 차분하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게 본인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지. 갑자기 충동적으로 돌발적으로 팍 나오고 본인도 무너지고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얘기하니까 어때? 더 자세히 얘기 좀 해. 아니 집단에서도 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은 여러 번 다치지만 내 옆에 딱 앉으려는 거 누가 봐도 사람들이 다 알아. 그래서 일부러 더 안 하는 건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를 그냥 본인이 용기 내서 의식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그래야 이게 내가 좀 받아들여지고 다뤄지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요. 아, 디테일하게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생각난다고. 나 어떤 모습이 보고 싶다 그랬잖아. 빨리 얘기를 해 그냥. 운전하는 거. 그 왜 보고 싶냐고 좀 물어봐. 좀 여신님은 좀 질문을 좀 해. 얘기한 게 어려운데 그 왜 보고 싶냐고 물어봐. 그 왜 보고 싶어요? 운전하는 모습.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운전하는 모습이요? 네. 운전하는 모습 보고 싶다고요? 네. 그 왜 보고 싶은데? 되게 멋있을 것 같아. 긴장하지 말고 나좀 봐. 나 좀 봐. 긴장하지 마. 운전하는 모습 보고 싶다. 대기를 좀 반응을 해. 어때?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이해가 돼? 그 어떤 특정 행동? 운전하는 모습이지? 그게 조금 궁금해졌어. 얘기를 해. 멋있잖아요. 운전할게. 어디 가려고? 아니 가려는 게 아니고. 어떤데? 좀 물어봐. 여신이나 스프림한테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있지 말고 좀 물어보라고. 여신이 물어보라고요. 왜 웃으셨어요? 너무 감정이 가벼웠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좀 이상해.
풀어요. 짜증나. 긴장 풀어요. 본인이 걱정하는 걸 물어야지. 걱정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나서 뭐가 걱정이 되냐고. 내 모습이 웃기지 않나요? 아니요. 그 내가 내 말을 지금 믿을 것 같지 않아서 얘기를 하는데, 내 지난주에 개인 상담하면서 나 바람 피우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개인 상담에서.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용기 내는데, 여신님도. 근데 몰라요.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지. 그런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었기 때문에 이해해. 근데 내 말 안 믿었을 것 같은데 내 얘기를 이제 꺼냈던 거. 멋있는데 여신님? 응? 어때? 안 이상해 보일 때? 님 여신님은 좀 저를 평상시에 뭐 좀 이해해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좀 근데 문제에서 풀려면 되게 비웃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걱정되는 걸 물어보라고. 그 뭐가 걱정되냐고요. 혼자만 무수감스러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물어봐요. 스플림은 내가 유다신님 좋아하는 게 우스워 보이세요? 라고 물어봐봐. 똑같이 물어봐 빨리. 스플림은 내가 유다신님 좋아하는 게 우스워 보이세요? 그 좋아하는 것 감정은 우스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우스워 보이는 지점이 있어.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되게 가볍게 얘기를 하지. 얘기하기 전까지 되게 어려웠다가 얘기할 때는 감정이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나. 무겁게 얘기해야 돼요? 어? 무겁게 얘기해야 돼요? 본인 되게 무거운 감정 아니에요? 좋아도 하지만 좋아해서 힘들기도 하고, 좋아도 하지만 기대만큼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한테는 되게 그게 무거운 감정 아니에요. 좋다고 막 실실 쪼개고 있어. 그건 좀 되게 이상해요. 실실 쪼갰어요? 여신님? 무슨 웃었어요. 그 멋있잖아요 하면서. 운전하면서 멋있잖아요. 쑥스러워서. 그렇게 뭐였어? 그런 쑥스러워하는 지점이 저는 되게 이상해요. 왜요? 어? 왜요? 쑥스러워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또? 아니 뭐 사랑을 이제 시작할 거야? 아니 본인이 이것 때문에 뭐 상담을 그만두니 많이 술을 먹니 안 먹니 힘들어 했잖아요. 그렇게 되게 힘든 문제고 중요한 문제잖아. 그래서 혼자서 또 마음 정리하고 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스프링 얘기하는 게 그거라고. 이게 정은이한테 치유 문제가 아닌데 너무 그거를 이따 개인상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내가 또 엄청 뭐라 할 거야. 그래서 좀 스프링 얘기 듣고 어때요? 그 좋아하는 모습이 우스워 보이진 않고 그걸 되게 가볍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보인대. 별로 무겁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 마요. 아니 그러고 나한테 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말할 거면. 미슐린 상담 장난으로 와요? 일주일 동안 밴드 쓴 거 혼자 정리하고 왔다고? 나 밴드 없앤다 그러면?
본인은 그냥 싸지려면 끝이야? 다시 얘기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좀 설명을 해. 그리고 그 감정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자고. 그래야 나도 본인 마음에 대해서 더 많이 머무르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얘기해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난주에는 진짜 상담 끝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고, 근데 저한테 상담을 끝낸다는 거는 뭐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내가 여기 떠나서 집에 가면 내 생활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상황이고, 근데 그거 알면서도 내가 여기 놓는다는 거는 그걸 붙잡냐? 만 놓냐? 붙잡냐? 만 놓냐? 계속 그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아니 제발 동어 만복 좀 그만해서 좋겠어요, 미실님. 그 얘기는 이미 했잖아, 누나주님이. 근데 왜 힘든지를 얘기해보라고 하는데 왜 자꾸. 아니 이런 게 더 되게 우스워요, 진짜.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게 더 이상해. 본인이 누나신님을 좋아하는 거,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뭐 질문을 하면은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아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누나신님하고는. 혼자 아, 뭘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돼서 그러냐고요. 뭐 자꾸 빙빙 돌려. 내가 뭐 빙빙 돌려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되는데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쳐다보지 말고 생각을 해. 나 미실님 이해가 되는데. 진짜 말하기 싫어. 진짜 이해가 되는데 미실님. 미실님 나 좀 봐요. 나 좀 봐봐. 본인이 평생 숨기고 살았잖아, 그쵸?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랑 계속 했던 작업이 뭐야? 계속 용기 있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출연하고 공기 집단도 오고. 우리 계속 상담해서 그런 맥락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는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상담을 부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나 좀 봐요. 나 좀 봐봐.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은 본인을 주목할 것 같아? 본인만 주목하지 않아. 본인 상담 중에 나를 더 많이 봐요. 좀 같이 애써보자고. 나 좀 봐. 제발 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어? 용기 내요. 무슨 마음이야? 무슨 마음이야? 무슨 생각해요 지금? 나 좀 봐요. 나 좀 봐. 무슨 생각하냐고. 대답을 좀 해요.
지금 무슨 생각하는 모습이야? 얘기해야 되나? 얘기해 그냥. 웃지 말고 그냥 얘기를 해. 정말 제발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해주면 안 돼? 자꾸 이렇게 말 빙이 돌려야 되나? 이거 진짜 존나 싫어하는데. 나 좀 봐요. 지금 내 입에서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 오늘 집단 잘 끝내고 개인도 잘 끝내고 집에 가자. 다음 주 집단 못해서 본인 힘들면 20 동안 힘들어야 돼. 응? 그냥 되는 대로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 나 좀 봐요. 나 좀 봐봐. 내가 이걸 왜 얘기하는 줄 알아? 아, 좀 봐봐. 본인 얘기하면 본인 공감받을 수 있어. 아, 공감받으면 안 받아도 돼요. 얘기를 해봐. 아, 그 말이 쉬워요? 쉽게 나와요? 나는 지금 쉬워서 이런 줄 알아요? 본인 쉽지 않으니까 계속 죽고 싶어 했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게 가볍게 보이니까 하는 말이야. 말도 안 되니까 얘기를 하라는 거라고. 말도 안 되니까. 나 좀 봐요. 말도 안 되니까 얘기를 하라는 게 이해가 안 돼? 말이 되면 하면 되지. 말이 안 되니까 말을 안 하겠지. 미진이, 진짜 공감능력 떨어진다. 내가 무슨 얘기 나올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어떤 생각들하고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본인 이렇게 있으면? 아씨, 아파. 아, 얘기를 해. 물만 마셔도 돼요? 가방 놓고 가. 가방 놓고 가, 가방은. 될 수 있어? 여신이 뭐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지? 근데 여신은 이해가 되는 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기 입에서 뭐가 걱정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평가해야 될 것 같죠? 비인간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생각까지 얘기하는. 아니, 여신님도 그래서 얘기를 못한 게 있어요? 스플림한테? 있어요, 없어요? 못한 게 뭔가? 평가받을 것 같아서 비인간적으로 평가받을 것 같아서 얘기 못한 거. 난 진짜 용기 내서 한 거거든요? 아니, 그런 게 있냐고요?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했는데 이 말 해서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못한 게 있냐고.
어떤 거요? 아니 뭐 바라피고 싶다는 얘기에 꽂히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에 하고 아 그건 진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현실 가능하냐 아니냐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책임져야 되냐 아니냐 이거에서 다 멈추는 거지. 그게 뭐 미션 빨리 얘기하고 넘어가자. 뒤로 좀 편히 기대서 얘기해. 편히 기대서. 개인적인 욕구, 감정? 이것뿐이지 현실에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 혼자서 꼭꼭 참고 누르면서 계속 사는 거죠. 그게 힘든 거죠. 왜 하나의 힘든 어려운 거는 뭐지? 그게 궁금해졌어요. 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나 또 다른 어려운 게 있다고 지금 그게 궁금해졌다고 그런 거지. 같이 살고 싶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 편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근데 그 얘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그 말고 다른 게 또 있다는데 그거 좀 듣고 싶어. 궁금해요. 그 이상을 이해 못했어요. 뭐가 힘드냐고 본인이 아까 하나 있다며. 그 얘기를 했어. 뭐 어떤 거 말하는 거야? 비웃으실 것 같아요. 뭐 이 얘기를 하면? 제발 진짜 비웃. 정신 차리세요. 저기요 나 좀 가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아 저 공개적으로 개망신하는 거 순간이구나 진짜. 나 좀 가요. 나 좀 가요. 나 좀 봐봐. 이걸 보고 욕하면 본인을 욕하겠어? 나는 수프를 욕하겠지? 나 왜? 내가 뭐 했다고? 풀리는 욕 먹었어요. 아니 알았어, 빨리 얘기나 하고 넘어가자 좀.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거 힘든 건 아니고요. 이러면서 뭐 하나 있다 그래서 뭘 말? 얘 지금 얘기했잖아요. 뭐? 사모님이 비웃으실 것 같다고. 저쪽 보고 여기가 물어봤어. 그게 싫어요. 아니 근데 그게 더 힘들어요? 사모님이 보고 비웃을 것 같은 게? 많이 힘들어요. 그게? 네. 왜? 아니 솔직히 한편으로는 너무 당당하고 이쁘고 똑똑하셔서 그 자신감에 비웃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노출되고 그 내가 그렇게 질투하는 마음까지 있는 걸 보이는 게 너무 쪽팔려요. 나 좀 봐요.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요. 그리고 나한테 질문을 해. 얘기를 해봐요. 때려보지 말고. 아, 좀 사람 좀 째려보지만 좀 서럽겠어요. 질문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말.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 난 저렇게 눈물이 또르르 떨리다니 무서워. 아니 제발 미신님 제발 부탁이야. 그러지 마. 나 질문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해보자고 나한테.
질문할 게 없는데요. 내가 얘기했는데 누다시님은 좀 어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어? 어? 제가 누다시님은 어때요? 되게 웃기는 것 같아서 좋아해요. 나는 안 좋아요. 나 좀 봐요. 나 좀 봐. 본인 좋은 거 하면 안 돼, 지금. 본인 좋은 거 하면은 술 먹고 게임 하는 거잖아. 직장 안 나가고. 응? 본인 좋은 거 하면 안 된다고. 힘들고 어려운 거 해야 된다고. 잘했어요. 근데 나 좀 봐. 나 좀 봐요. 나 좀 봐봐. 본인 남편 어디 가면 엄청 곤두서 있잖아. 그쵸? 내 와이프나 내 애들이나 우리 센터 상담자나 나랑 친한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 영상을 와이프가 본다고? 자기 보지도 않아. 내가 하는 일 별로 관심도 없어. 그리고 나 좀 봐요. 본인처럼 내가 자기 남편이었으면 나 좀 봐.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담자들이 여럿 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야. 이해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 내가 되게 좋아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가장 가까워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는 거야. 어때요? 근데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다고. 충분히 이해받고 공부받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응? 무슨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변하는데요? 뭐가 변하냐고요? 네, 변하는 건 뭐죠? 아니, 미셰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남들이 본인 이런 모습에 관해서 비웃을 것 같은 거잖아요. 사모님이 됐든 뭐 제가 아니, 됐든 아니에요. 나 좀 봐요. 그것도 커. 그래서 지금 본인 그렇게 하고 소프리 계속 웃었어요? 본인 이 얘기하고 나서? 안 웃었어. 본인 힘든 마음 힘들게 얘기하니까 나 좀 봐봐. 나 좀 봐. 나도 미실님에 대한 신뢰가 더 생겼고 여기서도 지금 공감받고 수용받고 있다고. 이게 별거예요? 이게 별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냐고요. 솔직히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 지금은 창피한 감정이 이렇게 가능하게 있으신 거죠? 아주 없진 않죠. 그럼 뭐 아주 없진 않아요? 그럼 무슨 감정이야? 아니 왜 이렇게 좀 말을 누가 말을 하면 일단은 그거를 쳐고 대답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창피해서 그래? 아니면은 허탈해서 그래? 무슨 감정인데? 아니면 좀 얘기하고 나니까 좀 긴장이 풀어졌나? 포기? 포기? 무슨 포기? 내 남편이 못 되겠구나 이렇게? 아니 그냥 솔직히 지금 어떤 막 얘기를 해가지고 막 편안하거나 아니면 막 이해받은 느낌으로 좋고 막 이런 느낌보다는 솔직히 계속 걱정이 있어요. 계속 이해해주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좀 아 이해받았구나 좋다 좀 덜 창피하다 이런 생각 나도 좀 시간이 지나면 들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지금은 어떤 감정이 더 크냐면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차피 이거 죽을 때까지 나 혼자서 계속 혼자서 싸워야 되는 문제고 이거는 나 혼자 계속 힘들어야 하는 문제고 그냥 여전히 힘든 문제고 나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포기요? 현실에 대한? 아니 현실에 대한 포기는 옛날부터 했어요. 뭐 체념이라고? 어차피 내 문제구나 이렇게? 아니 평가에 대한 포기라고 생각하는 평가? 사람들이 내가 이런 내 진심을 아니 거기 플러스 옛날에는 제가 이런 감정 좀 개인적인 감정 표현할 때는 그나마 비공개 집단이어가지고 좀 마음 놓고 얘기했었는데 아 지금은 너무 저기요 조회수 아니, 지금 조회수 100도 안 나오고 있어 이거 거의 보는 사람들이 없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비공개하고는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비공개야 아 내가 그런 거 나 알았어 그러면 있잖아요. 다 드러났다는 것에 관한 포기? 아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다 알아 이제 나 어떻게 해 막 미슐랭 봐봐 봐봐 본인이 원하는 거 그거 좀 정신사나이가 좀 하지 말라 했는데요 그리고 좀 집중 좀 하자 이제 어? 나 좀 봐봐요 누구나 원하는 거를 다 얻지는 못하는 건 알죠 어? 미슐랭은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내 삶에서 강렬히 원하는 게 있어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분이 있어 그거는 누구든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문제야 근데 봐봐 본인은 오히려 더 좋은 거야 마음껏 표현할 수 있잖아 네가 마음껏 표현하라고 하잖아 공개적으로 표현하라고 하잖아 난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혼자 싸우는데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이게 나뿐만이겠어?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나는 미슐랭이 오히려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 표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 좀 봐요 나는 비난하지 않아 여기 있는 사람들 비난하지 않았어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래 이해된다 좋은 거 아니야? 사실 나는 미슐랭 부러운데 어때요? 순간 좋은 데 있을 거예요. 아, 나 지금 소리 지르려고 했어. 나 좀 봐요. 내 얘기랑 보통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얘기를 했잖아. 난 내가 원하는 욕구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죽어도 못 이루는 게 너무 많아. 강렬히 원하지만. 근데 나는 표현도 못할 때가 대부분이라고. 근데 본인은 표현하잖아. 나보다 낫지 않냐는 거야 대부분의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냐는 거야 비교해서 어때요? 비교 생각해보면 이해돼? 그래서 나는 지금 나 좀 봐봐 난 미신이 부러워 진심이야 이거는 표현하게 해주잖아 하지만 그 욕구가 좌절되는 그건 본인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근데 그게 개인차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개인차 무슨 말이야 그 깊이가 본인은 당연히 더 강렬하게 느끼겠지 근데 본인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 그쵸 엄밀히 생각해 나도 본인만큼은 강렬하지 않아 그래서 힘든 걸 아니까 내가 그 감정에 머물러주는 거지 나처럼 강렬하게 안 느끼잖아? 그럼 내가 이거 공감해 줄 것 같아? 야 씨발 내가 야 나도 그래 야 그딴 얘기 하지 마 난 이렇게 얘기해 만약에 소풀이 애 키운다고 힘들다고 하잖아? 나 좀 봐요 그럼 나도 힘들거든?
내가 이렇게 물어볼 때, 야, 다 그래, 새끼야. 뭐, 그래가지고 앵앵거리지 마. 이런다고. 근데 본인은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든 걸 내가 아니까 공감해 주는 거라고. 어때요? 다시 봐봐. 좋은 게 있는 거야. 드러냈을 때 힘든 부분도 있지만 좋은 게 있는 거라고. 나는 미신이 이걸 갖고 갔으면 좋겠어. 응? 여신님은 무슨 생각해요? 이제 그 얘기 들었어요. 공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저 우다시님이나 수풀님이나 그냥 야 다 그래 그냥 내 마음을 묵살해 버린 것 같은 느낌? 근데 공감받은 거에 대해서 미신이 부러웠어요. 저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얘기했던 게 저는 공감 못 받고 계속 내 마음이 차단되는 것 같은 그런 서운함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집단이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이 공감을 받아서 부럽다. 어려워요? 제 말이 혹시 이해하게? 아니요, 여신님은 여기다 공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전반적으로 나는 원하는 이렇게 반응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 오고 이럴 때 좀 가면서 좀 서울 그런 좀 아쉬움이 이렇게 좀 있었거든요. 아까 전에 그거에 대한 그런 주제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의사님은 이제 미시님이 어렵게 참고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지금 해주셨다 했잖아요. 그분은 부럽다. 일반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 모르면 그냥 다 그래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그냥 이제 일반화를 시킬 것 같은데 공감받은 거에 대해서 막 부럽다. 어때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아까 전에 그런 비슷한 내용 얘기했거든. 그래서 공감받았잖아. 이렇게 뒤통수 칠 거야? 저 스플레한테 물어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글 올렸을 때 스플레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른 집단들한테 연락하라고 했잖아요. 어떤 마음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네. 일단은 밴드를 봤을 때는 좀 당황했고요. 왜 나를 호출하셨지? 지난주에 20번 집단분들만 다 부른 건데요. 아니야 전체 집단분 다 불렀어요. 다 불렀어요. 그래서 왜 다 부르셨을까? 미셸님은 나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 관계 별로 없다 생각하지 않으신다. 좀 당황했는데 또 그래서 당황했다고. 당황했는데 또 힘들어하시니까 또 아니 그래도 불렀는데 뭐라도 한 마리라도 해야 되겠다 미신이 힘드신데 그래서 뭐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사람들하고 얘기라도 좀 해서 좀 해소라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연락이라도 하시라고 댓글 담았는데요. 참 조금 낫네요. 그래도 얘기 듣고 보니까 뭐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밴드에 올려가지고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왜 밴드에 올려서 귀찮다 이런 데 핑계치는 느낌? 그거를 돌려서 말하는 느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아서 해봐라 이런 식으로? 왜 괜히 이런 걸 공개 집단에 올려서 그냥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상담을 오래 하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이해가 되거든? 근데 나는 진짜 즐거워요. 아니 다른 그런 말들이 어떤 말들을 되게 공격적이고 자기를 비난한다고 해석을 해서 이제 그들 그렇게 물어본 게 일단 너무 좋고 이해는 되는데 나는 누가 나를 공격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애매하게 표현을 했더라도 나는 좀 좋게 받아들이거든. 미슐님은 어때? 이거를 만약에 소프님이 맞아요 왜 집단에 이런 거 올려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하지 올리지 마 이렇게 만약에 의도를 있더라도 아 그래도 나한테 댓글을 달아줬구나 나를 무시하지 않았네 이렇게 좀 갖고 가는 건 어떨까? 이게 가능한지가 나는 궁금해.
그래도 댓글 달아는 건 좋긴 좋았어. 되게 힘들게 달았어요. 제가 입장 바꿔서 생각을 좀 해봐. 갑자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옆에서 얘기를 해. 이걸 어떡하지?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너무 다급하고 힘들어 보여.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지금 위급한 사람 같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더 이게 집 번호 혹시 집 번호 아세요? 경찰에 신고해 드릴까요? 이런 마음인데. 거기서 집 번호가 경찰에는 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너무 다급하신 분이 있는데 내가 뭘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갑작스럽게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혹시 근처에 누구 계시나요? 이게 할 수 있잖아 다급한 마음에. 안 그냥 혼자 말고 그냥 집단들 있다는 거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했어. 근데 예를 들어 이제 그래서 이제 집번호 경찰 얘기가 나온 거지.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이해돼요? 또 얘도 드라마 있구나. 이거 집번호 경찰. 지금 좀 어때요 마음이? 좀 정신 좀 차렸어 지금? 지금은? 아까보단 좀 편해졌어. 근데 여신은 혹시 내가 답 되게 늦게 했잖아요. 답을. 아니. 여신이 따로 연락한 거에 대해서? 네. 혹시 기분 나쁘시거나 다른 생각은 안 가지셨어요? 그 밴드에 답글 한 거. 아니 문자. 개인 문자죠. 아니요. 전혀요. 아니 문자를 받으면 늦게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저 그래서 사실 진짜 일단 왔다는 것만 해도 회사에서 아침에 그걸 왔다는 건 알았는데 그 한번 연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우리 언제 시간 내서 모르겠는데 내가 그 다음에 내라는 대답을 아주 늦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솔직히 진짜 깜빡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가 맞다기 요즘한테 문자가 왔었었지 대답을 해야지 그랬는데 내가 또 대답을 너무 짧게 그냥 아무 내용 없이 그냥 내 하나만 딱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것도 너무 성의 없이 뒤늦게 맞지 못해서 대답하는 걸로 보였나? 막 이런 생각 혼자서 엄청 수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따로 문자를 보내려다가 아씨 야 내가 집단에서 물어보자. 혼자서 그런 생각을 막 했었어. 나 그 말이 다행히 공감이 돼요. 아, 저도 이제 문자를 쓰고 이 사람 이러지 않나 저러지 않나 계속 이렇게 그런 경향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문자 보낼 때 느낌만 이 사람이 보내는데 억지로 답했구나 막 이런 생각 혼자서 막 비슷하다 하는 던지감이. 아니 나는 진짜 난 이런 얘기 정말 안 해달라고 내가 말하는데 먼저 해버리다니. 나는 이러면 진짜 이런 거는 나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진짜 나는 웃겨 이런 게. 아까는 진짜 그래 힘들겠다 이렇게 그러더니 아니 무슨 본인들 문자 씹을 수도 있고 연락 늦게 올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 집단에서 어차피 볼 건데. 야 진짜 대충 살자 그냥 이런 거는. 그래도 그건 편안해졌어요. 제가 개인밴드 하면은 가끔씩 대표님이 늦게 읽으실 때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안 읽었구나 어떡하지 읽어달라고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요즘은 며칠씩 가끔가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종종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냥 짧아서 그냥 읽었는데 그냥 그것만 안 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하긴 하겠지 뭐 나중에 보겠지 이렇게 생각이 편해진 게 진짜 5년 만에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잖아 드러내니까 이것도 편해진다고 그 욕구가 충족이 돼야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맞아. 어때?
희망적인 얘기 아닌가요? 지금 얘기는? 여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신 거. 솔직히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 아니요, 어쨌든 이해는 됐죠? 네. 욕구가, 봐봐. 욕구가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게 충족이 됐잖아? 그게 뭐든? 그러면 그 다음 삶이 편한 게 아니야? 알아요. 그건 알죠? 네. 그래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욕구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게 최고의 상태야. 욕구가 해결되면 어떤데요, 그 다음? 욕구가 해결되면요? 네. 또 다른 욕구가 생기면 인생이 되게 허무해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 마약을 해요. 아, 다 충족했는데 인생 허무하거든. 아, 그럼 사람이 편안하지 않아요? 허무해요 되게. 아, 그래서 못 살 때는 씨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이러잖아요. 네. 잘 살아서 행복할 것 같지. 네. 아니 내가 잘 살아서 상담 많이 해봤거든. 진짜 다 우울하고 다 불행해. 그래서 나는 미슐린이 이 말이니까 본인이 감정이 너무 힘든 건 알겠거든?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이 상태가, 하지만 욕구를 마음껏 드러낼 수도 있는 이 상태가 나는 제일 좋은 상태라고 생각해. 대신 감정이 힘든 거는 밟고 마무리를 합시다. 그렇다면 저는 여수님이 초반에 저희 아들 얘기 많이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면서 너무 이제 침묵이 너무 싫으셔서 막 계속 막 이렇게 막 질문을 콕 던지는 것 같아서 약간은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침묵도 있고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는 거를 여수님이 좀 같이 연습을 좀 해보면 좋겠다 생각 좀 들었고. 그리고 저는 여수님이 용기 있게 아까 미슐린 이제 얘기하는 중간에 용기 있게 개인 상담을 하셨다는 얘기한 거 저는 되게 용기 있다고 느끼고 그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예요. 안심되고. 그래서 그거는 여수님이 뭐 얘기하는 거 어려울 수 있겠는데 저는 뭐 당연히 이해돼요.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렵거나 걱정되거나 뭐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안 하거나 못 하는 거지. 그렇게 표현하신 건데 용기 있게 보이고 미슐님은 나 좀 봐요. 오늘 진짜 힘들었는데 진짜 용기 내서 잘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미슐님에 대한 마음이 더 생기고 더 커지는 거야. 그리고 정말 그거 봐. 나한테 미슐님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 되게 질투해. 진심이야. 본인 블로그 나랑 좋은 얘기만 이렇게 올리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왜 이 사람 이렇게 챙겨주냐고 나한테 엄청 뭐라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 그래서 본인 감정, 본인 행동만 보지 말고 아 집단에서 이렇게 누다신이랑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좋아한다고 어? 뭐 내 남편 좀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본인한테 굉장히 큰 거야. 다른 사람 사랑해. 너무 되게 행복해. 착상하는 거 내가 많이 하거든. 그래서 나는 본인이 힘든 것도 있지만 그 타인 시선이나 이런 것들 나를 이상하게 본다기보다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구나. 나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할게요. 자, 할게요. 저는 여신님이 공감받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표현하셨던 게 좋았어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좀 이렇게 이해하셨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좀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그 밴드에 그런 것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문제, 네. 나만 문제, 그러니까 나만 변하면 되고 나만 좀 네. 문제인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아 상담 끝나고 그런 마음에서 그런 걸 쓰셨구나 좀 이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거 좀 걱정이 좀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여신님이 뭐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 드시면 뭐 제 얘기가 뭐 도움이 되는 말이든 맞는 말 같든 상관하지 말고 여신님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집에 가면서 생각이 나면 다음 상담 때 얘기해요. 뭐 집단에서 얘기하셔도 되시고 개인에서 얘기하셔도 되고 밴드에 먼저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시고 표현하면 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진짜 저도 공감이 안 된다 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도 솔직하게 좀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공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공감받고 싶은데 어, 이게 사실 공감이 필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공감받으면 어떤데요? 그 공감받으면 이 사람이 테마 아니 거기에 눌러 앉으시는 분들이 있어. 그냥 공감받는 거에만. 난 그러진 않은데. 신요? 무슨 많이 해서. 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드리래. 어, 알겠어. 그래서 많이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은. 저도 말 안 하는 것까지 공감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미시님이 그 남편으로 삼고 싶다고. 이렇게 표현 그러려고 하실 수 있다 생각해요. 누구나 그런 상상 하잖아요.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떨까. 어 뭐 결혼하고도 그런 상상들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초해가지고 다른 남편들끼리 비교하고 그래서 부부싸움 나고 뭐 그런 거잖아. 그래서 그 마음은 공감이 되고요. 근데 저는 그 루다시님 사모님 얘기하셨잖아요. 보고 비웃으실 것 같다고.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신님은 좀 이렇게 아 미신님은 서로 이렇게 관계하실 때 이 상하가 있다 생각하시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고 괜찮은 사람이면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겠지? 이 생각을 하시나 보다. 그래서 사모님이 내가 보기엔 괜찮은 사람이니까 누다시님이 되게 당연하게 좋아하는 듯이 생각을 하시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사모님은 되게 괜찮으신 분이고 나는 별로고 그러니까 누다시님은 당연히 사모님이랑 사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그래서 아닐 텐데 루다시님도 사모님하고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미시님하고의 관계에서도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다 어 이렇게 한계가 다 있을 텐데 왜 그거를 좋은 사람은 다 가지고 안 좋은 사람은 못 가지고 이걸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지. 그래서 아까 루다시님이 얘기한 것도 오히려 지금 이 관계에서 미신님은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고 그거를 내가 도움받기 위해서 온 입장이 있으니까 본인 얼마든지 이런 감정을 좀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한 부분도 저는 이 얘기에서 미신님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공통지점이 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어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미신님이 저는 그 느낀 게 오늘 느낀 거는 미신님의 감정적으로 되게 힘든 지점은 사실 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걸 꼭 실현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미신님의 근본적인 그 마음의 고통이 거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생각한 게 있어 원하는 게 있어 그럼 그걸 반드시 내 눈앞에 만들어내야 돼. 이게 안 됐을 때 난 힘들어. 이게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면 좀 많이 편해지실 수 있겠다. 다들 상상은 하지만 포기도 할 때도 있고 그냥 흘러가게 놔둘 때도 있고 그런데 미신님은 그게 진짜 눈앞에 실현이 돼가지고 딱 있어야 만족이 되시는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힘드시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해도 되면서도 좀 그 마음을 좀 가볍게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저 축구를 좋아하는데 취미로 할 때가 좋아. 내가 축구 선수가 됐어 봐.
막 오늘 뛰는데 못해 막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 근데 이제 축구선수가 아니고 취미하니까 끝나거나 새끼 아까 패스했어야지 술 먹으면서 형들이랑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니까 재밌는 거지. 패스 안 주면 이제 바로 잘리면 이게 재밌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기사님. 저는 스플림이 그 네가 이제 그러니까 서운했던 부분을 얘기해드렸는데 그거를 이해해주시고 하니까 이게 처음으로 느끼는 좋은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얘기를 해서 다시 공격으로 안 오고 이제 그 이해받는 느낌이 아 좋다. 내 집에서는 이런 거 못해봤지. 나도 또 역시 타인하고 앉았을 때 그렇게도 못하고 지금 공감받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 앞으로는 제가 제가 아직 연습은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원하는 걸 먼저 그러면 부탁을 드려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렇게 떠오르겠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다음에 계속 떠오르고 이래서 그런, 네, 그런 생각을 아니, 해봐. 밖에서 하지 마시고 저랑 네. 하세요. 아, 예. 밖에서 하면 꼬여. 아, 그러니까 처음 이제 그런 불편한 얘기 했으면 이해받고 그 진짜 공감받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도 관계할 때 나도 이런 거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거든. 그리고 노다시님이 이제 그 아들이 얘기했을 때 이렇게 텀이 없이 너무 제가 질문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좋아요. 제가 궁금도 했지만은 그 타이밍을 조금 여유있게 먹으러 가는 건 맞아. 그게 이제 침묵이 흐르는 거에 대한 뭐 그래서 그게 어려워서 질문을 한 건 아니었어요. 원래 궁금을 했어요. 이제 저희 아이하고 이제 계속 연상돼서 근데는 그 타이밍으로 그런 거에 얘기해 주셔서 좋았고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많이 좀 지도 부탁 그때 이제 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이러는 거 좀 지적을 받아서 내가 좀 고쳐지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저 알거든요. 그 부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실리 아까 얘기하기 어려워하는 거 저는 충분하게 공감을 갔어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하고 좀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제 말이 이제 묵살되고 이제 두 분이서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아 나도 이거 연기다. 즉 리더분들하고 이제 상대적인 이제 내 입장을 얘기하는 거 좀 스스로도 좀 만족이 섰고 그리고 이제 미실님이 그 부분이 좀 충분하게 이해가 됐고 그다음 듣고 보니까 그 내용도 또 이해가 됐어요. 좀.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 보였어요. 그냥 그 말하기 어려워하는 부분 그 내용도 들어봤을 때 근데 일단 마지막 얘기 다 듣고 보니까 별로 붙여놓고 보니까 별로 큰 게 아니구나 좀 이런 것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나도 이제 그 상황이라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아요. 말하기 어려워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이 얘기는 여신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집단에서건 어디서건 회사건 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단어에 꽂힐 때가 있거든요. 이 단어에 꽂히면 그때 머리가 하얘져요. 그때부터 이제 딴 생각이 안 되면서 맞아. 집중도 안 되고 근데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나봐. 다른 사람 무슨 말을 하는지 집단에서도 그런 적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종종 내가 아 진짜 머리 더럽게 머리 나는 거 티났겠다 막 이런 그런 관심 없어. 그걸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좀 그런 생각도 좀 종종 들었었고 여신님은 여신님 생각이 나면은 항상 같이 따라오는 생각이 너무 나보다 더 대단하고 너무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느끼는 게 난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은 이렇게 올 수는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목숨 걸고 무서워서 아니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중간에 한 번도 이렇게 왔다 이렇게 다시 됐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 책으로만 봤잖아요. 책으로만 보면서 상상을 하면은 야 이건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이거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막 혼자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겁쟁이는 정말 그런 상황에서 꿈도 감히 꿈도 못, 나는 그 시대에 안, 6.25 하다 못해 그 6.25 전쟁 때 안 태어난 것만으로 너무 감사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다 겪었다는 생각을 하면 나는 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조그만 책으로 그거를 아, 그 힘이, 그 속에 있는 그 힘이 이렇게 느껴질 때마다 저는 참 대단하다고 느꼈거든요. 진짜 어떤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좀,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본받고 싶었었어요. 제가. 내가 그 힘을 뺏어오고 싶은.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저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지 몰랐는데 1년 좀 안 됐더라고요. 여기 온 지 이제. 아, 한 몇 달 온 것 같은데 벌써 1년 다 돼가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과 관계가 안 쌓인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생각하면은 이렇게 밤님이라든지 요시님이라든지 이렇게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뿔리님도 예전보다 많이 확실히 마음이 제가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시간이 더 지나고 쌓이면은 또 괜찮아지겠구나 이런 기대감도 좀 들기도 했고. 근데 제가 지금 여신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 하여튼 창피하지 마요. 나는 네? 이제 한 얘기 좋아해. 나를 따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배우고 싶다는 그런 사람도 있나 너무 좋았어요. 확실히 아까보다는 좀 마음이 편해지긴 했어요. 좀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그래 이거야. 그래 편하면 편해. 별거 없어 인생. 다 했어요? 스프리만 할 얘기 없어? 좀 저 무시 안 했으면 좋겠어. 좀 점점 비웃는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 그 느낌 되게 싫어. 그거 무지 안 해요. 진짜 무지 안 해. 다 했어요? 저희 다음 주는 쉽니다. 네. 예.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저기 결혼식이 다 다음 주지? 아 그래. 저희 그러니까 다음 주 쉬고. 9월 2일은 하고 아. 9월 9일은 또 쉬어요. 아. 저희 상담자 한 명이 결혼을 해서 아, 네네. 그래서 이렇게 격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끌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